네, 홍보장님 법문을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인사.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공사관에 담황하시는 불구하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격의 없이 건의도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을 지금 네 번째 왔어요. 다른 교구보다도 훨씬 많이 왔어요. 그 이상 마산, 또 성주 그쪽으로도 또 다른 교구보다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영남 지역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들 방금 건의한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성격지 문제 아마 무슨 규정이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아무리 검토를 해서 규정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법을 다루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고 교당을 통폐합한 문제는 교구에서 저 지금까지 우리가 교당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지금부터는 교당들을 살찌우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교당을 통폐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 창립주들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으면 합쳐가지고 적어도 30명 이상의 단위는 돼야 30명이 출석을 하시면 대체적으로 한 6, 70명 교도가 교화단으로 들어가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통폐합을 하면은 더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 부산, 울산 지역의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죠. 교구장님 모시고 의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원원에서 그 일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그런 이야기, 서울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렵긴 하대요. 창립주가 다르시고 그러니까 어렵긴 해도 그 마음을 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그건 저 일이 아니라 족구 일이니까 협의하시는 대로 족구장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지역에 그 교화의 생산성이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그런 좋은 기관이 생긴다면 총구에서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있어도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힘을 모으겠다 그러니까 총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다 하면은 이제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이 꼭 신협 이사장이 오시니까 힘이 더 될 것 같은데 신협이라는 데가 돈이 좀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그 영모 사업이라든지 총부까지 가기에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조금 해보시지 하지 않냐. 지금 거창에 땅을 사놓았죠. 땅이 20만 평인가? 27만 평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또 내가 들으니까 우리 교구장님한테 들으니까 뭐 교구청으로 옮기고 그런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보면은 교구 자산이 제법 된 것 같아요. 저기도 논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이 보기서도 아마 잘 될 거다. 책임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럴 때 100주년을 지금 해가지고 이 지역의 교화가 튼실하게 되고 또 기관이 생기면은 교도 자연히 늘어요. 그렇게 해서 잘 기획이 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교당 그렇게 열어가시다고 하단교당 네 그렇죠. 예, 주도적으로 뭘 하시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나도 돈이 없어갖고. 힘을 실어주세요. 예, 알겠어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불법을 설하시고, 이제, 소승하고 대승하고 남겼어요. 소승은 부처님 계문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대승, 그렇게 상좌하고 불교 그래요. 우리는 소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파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인도네시아라는 말레이시아 쪽으로,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태국이라는 이런 쪽으로 건너왔고, 그런데 이제 대승들은 제가가 주축이 됐어요. 그렇게 소금 좀 적게 먹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 부처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가 앞장서가지고 출가하신 분들을 모시고 같이 이룬 것이 말하자면은 대중불교다 그렇게 하고, 그걸 나중에 대승이다 그렇게 했어요. 결국에 그 출가 중심으로 교단을 발전시킨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와 함께 해가지고 큰 교단을 이뤘어요. 저희는 더 그렇습니다. 저희는 더 제가 출가가 함께 교단을 이룩하고, 실제 우리 출가들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잖아요. 제가는 토백이시잖아요. 그러게 누가 해야 되냐면은, 주역은 누가 해야 되냐면, 토백이가, 거기 계신 분들이 지역사회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화를 어디, 누구를 하면 좋겠다는 것도 환히 아시고, 그러니까, 제가가 더 앞장을 서가지고, 교화 주축을 이루시고, 지금 교법이, 출가 본의의 교법이 아니에요. 교법을 보면, 이 교법은 제가 출가가 함께, 특히 그 제가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됐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고 훈련시키고 하는 것은 이제 출가지만은 교법 자체가 제가 출가가 주로 하고, 주로 생활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생활은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생활 중에 불법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은 극락하고 행복해진다. 그런 교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셔가지고, 교화를 출가와 아우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같이 하시는 것이 원불교가 바라는 바지.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상당히 이제 처음에는 인연법문하고 나중에 금강경이라는 그 수준 높은 법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수준이 되니까 금강경이라는 경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그때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금강경 설명을 참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수골이라는 사람이 상수제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부처님을 이렇게 직접 모시고 법문을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말세 중생들은 그런 이런 법문을 못 들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여래 멸 후후 500세, 내가 죽은 다음 후후 500세, 그것을 해석을 그렇게 해요. 5는 25, 2500년 뒤쯤 그 말세가 되면은 그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은 이 불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상없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계수복을 하신 분이다. 계문을 지키고
복을 지은 분들이다. 그리고 한두 부처님뿐만 아니라 여러 절을 다니면서 계문 지키고 복 짓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말세죠? 말세예요. 이제 그것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5는 25, 2500년 이후는 지금 불기의 연원, 불기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 3000년 전이라는 말이 있고 2500년 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설이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께서도 2500년 설을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계시면서 무상공부를 하신다면은 여러 생에 여러 절을 다니면서 지계 수복을 하신 분들이라고 기억나세요? 많이 다니시는 거? 전생 기억나시죠? 이제 여러 내가 생각하면 이 불심의 도시에 살아 계시면서 그래도 그 원불교를 생각하시고 무상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속세에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시니까 이제 그래도 옛날 식으로 해가지고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불교가 세 층이 있어요. 하나는 전통을 호소하는 불교. 전통 그대로라는 불교. 남방 불교를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개조 불교. 약간 고쳐서 하는 불교. 이 개조 불교는 집이 한 채가 있으면 옛날 집 그대로를 놓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사는 데고, 개조 불교는 헛가도 내고, 뭐 2층도 달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만 불교 같은 데가 개조 불교, 불광사라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불교. 원불교는 다 뜯어 고치고 새 집 지었잖아요. 이 새 불교가 있어요. 이 새 불교가 합력해가지고 불교를 세계화 하는데 합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도 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자 없는 집은 지금은 잘 살아도 나중에 그렇잖아요. 손자가 커서 어른 되잖아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불교. 그래서 이 불교 세 군데가 잘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 불교인 여러분들이 자 불법의 무상 대도를 잘 닦아가지고 상없는 공부가 불법은 최고의 공부예요. 무상 무념 무상 공부가 그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는 게 그런 게 교도님들이 꼭 되시면은 공부도 되고 그 마음으로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과거에는 불법을 찾으려면 생활을 버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원불교에서는 생활도 잘하고 불법도 잘하는 영육상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이 새 불법이 세계화하는 중심 사상.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가 크게 발전을 안 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엄청 발전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좀 욕심이 많죠. 뭐 히딩크 씨가 지금도 나는 배고파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지금도 배고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빨리 발전하려고 과속 성장한 것 아니냐 말은 그렇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멈추면 안 되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이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래에 그 예언서를 보면 최국이라는 분하고 남사고라는 분하고 예언서가 있어요. 앞으로 1666세기경에 예언들만 했어요. 뭐 책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앞뒤 구절 싹 빼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제 이로운 것이 어디에 있냐. 이제 이제 있을 때
이제 궁공을이다 그래져 있어요. 이로 온 것은 활 두 자리하고 새 두 마리한테 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구절이 있는 줄 혹 그런 걸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결로 인해서 이 궁궁지가 어디고 을지가 어디냐 해가지고 명당 찾아다니고 또 피난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활 두 자리 합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됐죠? 이론상 되잖아요, 이론상.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새의 태극기를 보면 위에는 파란가요? 파란가요? 네, 뭐 모르네. 아래는 파랗고, 그런데 아래는 음이고, 위에는 양이고,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죠? 그걸 새을로 해석을 해요. 위에서 봐도 새을이고, 아래서 봐도 새을이다. 겹쳐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런 해석,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것이 태극기 알맹이 아닙니까? 이게 이론상 진리가 이렇게 있고, 이론상 속에 인과보험의 이치가 있다. 그걸 이제 음양상승이라고 이야기해요. 음기운하고 양기운이 우주에 있는데, 인간에게는 인과보험이라는 이치가 있어서 그 이치에 의해서 흥망성쇠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결에 나오는 이론상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거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600년 나이 16세기 때 최북 계속해서 정감독 비결에서 계속 궁을가가 나와요. 궁을가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궁궁을이 실은 원문에 보면 근데 궁궁을이라는 비결이 누구를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론상 진리를 믿고 이론상 진리에 귀의해서 인과보험의 이치를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앞으로 잘 사는 비결이에요. 내가 이롭고 가정이 이롭고 국가가 이롭고 단체가 이롭으려면 뭘 했냐면은 신법이 둥글둥글한 그런 원형의 마음을 가지고 원형의 진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피난처라. 마음을 잘 써야 돼. 여러분도 화가 날 때는 마음 삐죽삐죽 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쓰시면 사람 가슴이 아프게 만들고 나도 하면 가슴이 아프게 참같이 생기거든. 그런데 둥글둥글한 걸 사용하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비결을 실천하고 비결대로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천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일이고 그걸 실천하면은 이로운 것이 원불교의 교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일시적으로 잘 안되고 되고 하는 것은 불문에 붙이고 끊임없이 이것을 해나가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가정도 잘 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극락생활을 하시게 된다는 것을 그것도 비결을 보고 참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가 그런 생각은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도 좀 대종사님 최 부처님하고 속세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여기 오셨고 또 이제 한두 부처님만 모신 게 아니라 여러 부처님을 모시고 지계 수복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상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원상처럼 마음을 참 넣고 모든 걸 수용하는 것입니다. 잡념 없으면 일원상짜리야. 욕심 가라앉히면 일원상짜리고 욕심이 지극하면 일원상짜리를 떠난 것이고 욕심은 가라앉혀버리면 되고 우리가 번외망상이 없을 때 좌산하고 신고모주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그때가 일원상짜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많이 또 연습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일원상짜리로
돌아가서 극락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번뇌 없으면 그때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그렇게 알아야지 그냥 멀리 가서 극락 찾으면 안 돼요. 뭐 서방경토 극락세계 인도는 더워요. 가보셨죠? 해가 지면 시원해지거든. 이게 서쪽 가면은 서방경토 극락이 거기가 있단다. 그렇게 이제 옛날에 잘 모르니까 그렇게 꼬았어. 꼬아. 꼬셨단 말이야. 네? 이렇게 아, 저쪽으로 해가 싹 지면 시원해지잖아요. 인도 더우니까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게 시원한 해가 지는 서쪽에 10만 8천리를 가면 있다는데 10만 8천리 아무리 돌아도 어디가 그런 데가 있겠어요. 부처님께서 그때는 오묘한 중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10만 8천리는 번뇌를 쉬어버리면 10만 8천리 거기가 극락이라. 그러니까 번뇌가 없고 욕심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욕심 또 나오고 그러죠. 욕심을 잠재우면 그때가 극락. 그리고 또 나오면 또 잠재우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원상 진리에 비유해가지고 일원상 진리의 텅 빈 그 마음을 잘 실천하시면은 장사하면서 극락생활하고 생활하시면서 극락생활하시고 그런 것이지 어디를 가가지고 극락을 가는 게 아니야. 아 절에 나가도 법당에 와도 속상한 건 마찬가지죠? 어째요? 조금 여기 오면 미운 마음이 좀 덜하긴 해요. 그런데 집에서도 마음을 텅 비우면 집에서도 법당이지 법당하고 따로 없어. 그래도 여기는 여기가 더 좋아. 그리고 한 가지는 인과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걸 확실히 아셔야 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사냐. 전생에 내가 이렇게 지어놔서 지금 이렇게 산다. 다음 생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사람 운수 좋은 사람도 있고 운수 대박인 사람도 있고 참 재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건 전생에 지어놔서 재수 없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모르든지 알든지 재수 없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재수가 없어. 그건 무슨 하느님 탓도 아니고 하느님 있어갖고 너 재수 좋아라 너 재수 나빠라 그런 하느님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하느님이 있으면 고발해. 그 헌법재판소 판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하느님이 없어. 전부 내가 전생에 심신작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연대로 지금 여기 사는 거예요. 법을 많이 지어놨으면 운수가 있어갖고 장사라도 잘 되고 법을 안 지어놓은 사람은 옆에는 잘 되는데 나만 안 돼. 그래 전생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쳐요.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전생에는 모르고 지었으니까 그랬다 치지만은 지금은 나의 운명은 내가 조물주다. 나의 운명은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누가 나를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이게 운명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심신작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죠. 진급이 되기도 하고 강급이 되기도 하고. 그래 지금 똑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나의 조물주는 진급되는 일을 하고 있냐 강급되고 있는 일을 하냐. 나의 조물주는 은혜를 입는 짓을 하냐 해독을 입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봐갖고 내가 해독이 짓는 일을 하면은 얼른 바꿔갖고 잘못했다 하고 좋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나쁘게 들었으면 강급되잖아요. 그럼 습관 바꾸면 되는 것이고 조물주는 나예요. 조물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우리들 내 마음 그것이 조물주. 지금 내 말 듣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그것이 조물주야. 내가 그 조물주가 말하거든. 그리고 여러분 듣는 것도 여러분 조물주가 듣거든. 여러분 조물주가 나 여기 앉아서도 집에 얼른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조물주 확실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청주가 따로 없어. 나가 누구냐 하면은 듣고 있는 나. 그게 나예요. 몸은 그것을 싸주는 옷과 같은 것이라고 의지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인과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습자성이에요. 내가 습관들여가지고 나를 만든다. 급한 성격 자주 쓰더니 급한 성질이 있어. 그러죠. 급한 성질 일생을 쓰고 살아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신경질 대장이 되겠지.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고 저는 몸뚱이는 놔줬어도 저는 신경질은 못 놔준다고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향적이든지 성질이 급하든지 느리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오늘도 그 습관으로 내일도 그 습관 들여가지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가 됐고 또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그런 분이 있죠. 오늘도 부끄러워하고 내일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움 타는 사람이 되고 오늘도 가서 막 그냥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마이크 사랑하고 그냥 외향적으로 그렇게 떠드는 사람은 다음부터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일 때 부처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상수용요법 있지요? 그게 이런 습관을 들고 살아라. 그럼 부처된다. 그러니까 자습자성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인과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무엇을 해?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작자수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해줬고 잘해주면 거두는 것을 행복을 거둔다.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재수 없는 것을 많이 거두면 불행을 거둔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서요. 내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맞은 말씀을 해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어쩌시겠어요? 저를 좋다고 하시겠죠? 지금 좋다고 하세요? 그래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잘해드렸어. 말씀을 잘해드리고 나도 죽고 여러분도 돌아가시고 나중에 어느 장소에 나를 만났어요. 오늘 잘해주었던 종자가 나를 쳐다보면 정말 대통령 나와서 한번 찍어주자. 그러고 괜히 매력 있다. 뭐 차 한 잔 사주고 싶다. 이런 그런 사람 있죠. 괜히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대체적으로 내가 잘해주었던 걸 거두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 일 많이 하셨나요? 교당 사업 많이 하셨나요? 불사 많이 하셨나요? 이게 제일 좋은 남존 일은 뭐냐? 부처님이 법문을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불사고 그것이 성업이다. 우리 교무들을 성직자라고 그러죠. 왜 성직자가 있어요? 부처님 법문을 전해주기 때문에 성직자라고 그러죠. 여러분도 부처님 법문을 전해주는 교화자가 되면은 이름은 안 붙여져서도 성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화 대불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이건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나의 자작자수 좋은 선업을 많이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 이걸 이제 저 가운데 을이라는 것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내가 나를 습관을 해서 나를 얼굴도 만들어요. 다음 생 얼굴을 지금 만든다니까요. 금생에 내가 말을 많이 하지요. 그렇죠? 그럼 다음 생에 또 말을 잘할 거 아니에요. 여기 변호사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또 전생에 다음 생에 이렇게 셈 속이 빠른 이사장님 같이 이렇게 계산하신 분은 다음 생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재주 가지고 싶었어요? 계산 잘 하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습관들인 나를 만들어 나가니까 부처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남존일을 많이 해라. 그런데 남존일 중에서도 제일 남존일은
불법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좋은 일이다. 근데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좋은 일 하기가 쉽겠죠. 그렇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부처의 습관을 들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은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전라도 가면 진흙이 좋다고 그래. 여기는 억수 좋다고 그래서 억수는 내가 보니까 뭔 소리냐면 여러 군데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진하게 좋단 말은 진하게 좋다. 그건 질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 곰탕물이 그냥 진하다고 그러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 어떻게 되었어요? 영판 좋다. 아, 네, 잘 많이 팔았네. 영판 좋아. 영판 좋으셔야 돼. 자,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은하느라고 저 법문을 하나 있어. 좀 나눠드려라. 한번 봐, 봐. 네, 정보사님께서 여러분들 선물로 독자를 직접 쓰셔서 오늘 선물을 주려고 가져오셨어요. 이거 50년 연습해서 쓴 거예요. 샘플을 보면은요, 이렇게 그 경산 정보사님께서 그림과 함께 법문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 법문도 아마 다 다른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의장님은 뭐라고 되었는가? 인연 불공, 인연한테 불공 잘하시라고. 이제 호사님은 무엇인가요? 재생의세. 아이고 좋네요. 아이고 당처불공. 당처불공 잘하시라고. 아, 혹시 돌아가지 않은 분은 계세요? 선물이? 예. 선물 받으신 분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자, 이렇게 봤으니 끝내고. 아, 세상에 없는 오리지널입니다. 자랑을 너무 많이 해드리고. 예, 선물 잘 보관하시고요. 보관 삼아서 공부에 좀 그 집중할 수 있는 또 법문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저희들, 그 접견 다 끝나면은, 혼중이 다 끝나면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 먼저 전체가 다 촬영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예, 기관장 단체장 분들 계시죠? 예, 기관장 단체장 분들, 그리고, 우리 의장단. 예, 의장단도 그 다음에 한번 찍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는 교도님들이 이제 그 다음 걸 찍기는 어렵고요. 지구별로 찍겠습니다. 지구별로. 예, 대연지구, 동네지구, 부산지구, 서면지구, 울산지구, 이런 형식으로, 예,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